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6월에 이과 과제를 채취해서 차로 마시면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초의 대명사로 불리는 꾸지뽕나무는 애로부터 신선들이 먹는 선식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약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잎부터 열매, 뿌리 등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대단한 약나무입니다. 자세히 보면 열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꾸지뽕나무는 열매보다는 뿌리와 잎, 가지 등의 효능이 더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꾸지뽕나무 즙의 대부분은 잎이나 가지를 다리물이라고 합니다. 이 꾸지뽕이란 이름은 생김새가 굳이 뽕나무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동의봉암에서 꾸지뽕은 따뜻한 성질에 독이 없고 자양강장과 신체 허약증, 불면증, 그리고 여성질환 등의 효험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꾸지뽕나무의 대표적인 효능을 물어보면 자신있게 항암효과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꾸지뽕나무 잎이나 가지를 다려 먹거나 기름을 내어서 먹고 이 말기암 환자가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살고 있는 68세 남성분이 국립암센터에서 시한부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자분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금연과 함께 꾸지뽕나무, 겨우사리, 화살나무, 갈리키나무 등의 약초를 달여서 수시로 드셨다고 합니다. 2년 뒤 대학병원에서 종합 진단 결과 암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오히려 암에 걸리기 전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약초물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꾸지뽕나무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도암이나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같은 소화기관암에 주로 쓰고 폐암이나 간암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이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을 쓸수 없을 정도로 이 악화된 환자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놀라운 항암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소화기 암 환자 266명에게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투여하여 71%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식도암 46명, 위 관련암 95명, 결장암 및 직장암 46명으로 3, 4기의 말기 환자가 92%였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 미쳤죠. 이 갖가지 암에는 줄기와 잎을 60에서 120g에 물 1.8리터를 붓고 약한 불로 물이 반을 줄 때까지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암으로 인한 통증이 줄어들고 복수가 빠지며 전반적으로 몸의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자궁암이나 직장암에는 꾸지뽕 기름이나 진하게 달인 물로 관장하고 피부암에는 발라주거나 달인 물로 자주 씻어주면 효과가 더욱 빠르다 합니다. 이 꾸지뽕나무는 간 경화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 목포에 사는 한 부인은 간 경화 쪽으로 복수가 차서 곧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큰 꾸지뽕나무를 뿌리채기해서 큰 가마솥에 놓고 달여서 진하게 농축하여 열심히 먹었더니 곧 복수가 빠지고 이간 경화증이 나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고와지고 몸이 매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 암이나 간 경화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뇨의 명약입니다. 이 MBN 청기누설에서는 식구 혈당이 300이 넘어 발가락 상처가 잘라지지 않아 잘라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꾸지뽕을 복용한 결과 식구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유방암이 갑상선암으로 전이된 사람이 꾸지뽕을 복용한 결과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례,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치료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꾸지뽕나무가 당뇨에 타고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가바 성분이 일반 뽕잎의 4.6배, 녹차의 46배가 함유되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바 성분은 치매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상 꾸지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이 이과 가지 효능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이과 가지를 좀 채취해서 햇볕에 잘 말렸다가 차로 수시로 드시면 참 좋겠네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